the end of the year. Everywhere on TV, couples and Christmas trees, gift wrapping and cheer. Just the worst time to be without someone special. In all the movies there, kissing in the snow, holding hands and mittens, baking together at home. I like the movies when I'm walking in the snow, cold hands and mittens, eating gingerbread home. I dream of December nights, kissing under bright lights, snowflakes in my head, carols playing in the air. I dream of December nights, kissing under bright lights, red bow in my hair, sleigh bells in the air. The only thing I'm missing is you. Stockings on fireplace, but in my living room, a single one with my name. Knit sweaters and lace, dressed up alone on the couch during cold winter days. In all the movies there, kissing in the snow, holding hands and mittens, baking together at home. I like the movies when I'm walking.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기본 흰색 셔츠랑 그로브 꽈배기 니트랑 밑에는 검정 색깔 슬랙스를 착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빈티지 할리우드랑 템팅을 착용을 해줬어요. 이 기본 흰색 셔츠는 제가 항상 거의 보여드리는 흰색 셔츠 하면 거의 가네스라 거예요. 네, 가네스라 제품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로브 니트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블랙 컬러로 이렇게 라인이 배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꽈배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그로브 스토어 로고가 박혀 있어요.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는 배꼽보다 살짝 위까지 오는데 오늘은 흰색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착용을 해줬습니다. 약간 교복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제가 꽈배기를 좋아해서 요거는 사실 봄 시즌으로 나왔던 상품이라 막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 느낌보다는 봄 니트 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블랙 그루밍 에브리웨어 슬랙스는 이번에도 나이스 슬랙스 겨울 버전으로 착용을 해줬고요. 얘가 벨트 고리가 없어서 따로 벨트 착용을 못하는데 지금 허리가 살짝 커가지고 벨트를 어떻게든 해줬어요. 얘가 기장이 긴 편이라서 원래라면 수선을 잘 안 했을 텐데 이번에는 기장이 길어서 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허리 수선을 조금 하려고요. 기장이 너무 길어서 바닥을 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허리 쪽이 살짝 커가지고 이게 점점 걸으면서 내려오는데 이제 바닥을 끌 것 같아가지고 허리 수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빈티지 할리우드 얘는 되게 목걸이가 긴 편인데 요 셔츠 바깥에다가 해줘가지고 살짝 짧게 나온 것 같아요. 베유트만큼이나 요즘 자주 착용하고 있는 템팅 링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작은 귀걸이고 가운데 부분에 자세히 보면 큐빅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여기다가 또 코트랑 추워졌다고 하니까 목도리까지 하고 가볼게요. 목도리까지 착용을 해줬고 살짝 시간이 남아가지고 TMI를 하자면 요즘 웬즈데이를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그 랭킹 순위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처음에 예고편을 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일 것 같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또 몰아서 보려고요. 너무 재밌어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 되게 무섭게 생겼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 시티 CNN 맨투맨을 착용을 했고 밑에는 중청 와이드 팬츠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거의 2-3년간 꾸준히 잘 착용을 하고 있는 바지예요. 그리고 콜롬비아 시티 요 맨투맨은 CNN 제품이고 군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프린팅 부분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요런 크랙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살짝 넣어서 착용을 했는데 얘를 빼서 입으면은 딱 요 기장, 요 정도 기장감이에요. 엄청 오버스럽지 않아가지고 살짝 안에 넣어서 착용을 했을 때도 약간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다시 살짝 넣어줄게요. 제가 예전부터 맨투맨보다는 후드티를 좀 더 좋아했었는데 요 맨투맨은 프린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색이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던 상품입니다. 요거는 바지는 프롬 비기닝 팬츠고 이게 자체 제작 팬츠여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와이드함이고 저는 여기에 유인이 요 모노벨트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빈티지 헐리우드고 요 목걸이는 진짜 계속 들어가 봐도 재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주가 그냥 일정하지 않은 그런 균일하지 않은 진주여가지고 더 예쁜데 얘가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재판매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캐주얼하게 착용을 했고요. 좀 편하게 입었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야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외투는 남색깔 니어웨어 코트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니어웨어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택을 보니까 니어웨어 자체 제작 택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자체 제작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진짜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냥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코트가 사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상품인데 이렇게 진짜 깔끔한 일자 핏입니다. 어깨도 그냥 딱 직각으로 떨어지고 안에는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도 그때 되게 자체 제작이라서 가성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깔끔, 심플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브라운이랑 네이비가 있었는데 베이지랑 네이비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네이비가 더 마음에 들어서 네이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착용을 해줘도 되고요. 약간 직각으로 떨어지는 수직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좀 중성적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입어가지고 보풀이 살짝 일어났습니다. 투티에 아이보리 가방도 같이 착용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즘 눈이 오고 계속 아침에 어두워서 좀 형광등을 켜고 찍고 있는 중이에요. 형광등이 약간 무드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켜서 찍고 있어요. 다녀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원래 요거는 이전에 착용을 했었는데 그때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형광등을 안 켜고 찍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와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찐청 셔츠랑 그 다음에 아이보리 꽈배기 더바넷 니트랑 가네스라 남색 슬랙스를 착용을 했고 요 빨간 색깔 레드 컬러 가방은 미니뮤트입니다. 안에는
빈티지 할리우드 진주 목걸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저저번 영상에서는 연청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었었는데 오늘은 찐청이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데님은 사실 컬러 상관없이 다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얘는 98도씨에서 구매했던 청남방 청셔츠고요. 딱 오버핏이 아니라 딱 기본 정핏이어가지고 기본 아이템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막 특별한 디테일이 있거나 디자인이 너무 예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기본 진청 데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바넥 니트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둥근 느낌의 꽈배기 니트 짜임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유네익으로 되어 있고 소재 특성상 엄청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 살짝 거친 느낌의 양모 소재입니다. 그리고 미니미트 가방은 레드 컬러인데 레드 컬러 중에서도 약간 토마토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가죽 텍스처가 느껴지고 재질이 조금 달라요. 아마 홈페이지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블랙이랑 아이보리는 살짝 광택감이 있고 주름이 지는 그런 소재감이고 얘는 광택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아이보리나 블랙 그 소재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살짝 자연스러운 주름이랑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더 좋아하는데 얘는 컬러감이 딱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색으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크로스로 매줬고요. 이 길이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크로스를 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숄더로 맬 수도 있어요. 좀더 짧게 하면은 한요 정도로 해가지고 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숄더로 고리 조절을 해봤는데요. 숄더로 여기 양쪽에 했을 경우에 요 정도 기장감이에요. 근데 저는 크로스로 더 자주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 크로스로 착용을 해줬고요. 크로스 중에서도 저는 짧게 매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좀 짧게 맸습니다. 슬랙스는 겨울 원단감의 와이드 슬랙스고요. 원핀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슬랙스 그냥 봄, 가을용을 입어도 겨울에 안 추웠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겨울 원단을 좀 손에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얇은 원단 슬랙스 입으면 레깅스를 착용을 하거나 좀몇 겹을 입는 것 같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되게 두꺼운 양털 코트를 입을 거예요. 그런 플리스 소재의 양털이고 엄청 긴 롱, 엄청 길진 않다. 무릎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입니다. 아이보리 컬러고 얘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도매 브랜드 어넨서드 미스테리 거기서 구매를 거기는 도매처고 거기 상품인데 마지막 재고 정리를 한다고 세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뉴에트인가 거기서 구매를 했었는데 안에는 이렇게 가죽 텍스처로 되어 있고 이 주머니 부분이 딸랑딸랑 나와 있네요. 지금은 품절 상태일 텐데 아마 플리스 코트, 양털 코트 하면은 비슷한 류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스탕만큼이나 따뜻하고 정말 추울 때 저는 요거를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근데 좀 소재감이 두껍고 기장감이 길어가지고 좀 무거운 느낌은 있습니다. 요즘 이런 플리스로 되어 있는 코트, 숏이든 롱이든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 크로스백은 안으로 매줬어요. 얘가 두꺼운 편이라서 여기 위에 크로스로 하면은 너무 약간 딱 조이는 느낌이 있어서 안에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자를 썼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그 렉시토 모자입니다. 근데 여기 깊이가 되게 긴 편이라 시야가 좀 가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살짝 들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옆에서 보면 이게 되게 깊은 편입니다. 근데 이 컬러 배색이 귀엽고 이실 뜨개질이 두꺼운 편이라서 이런 바느질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그럼 이렇게 오늘이 아니다. 그때도 그렇게 입었었고 오늘도 이렇게 입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녕! 오늘은 이렇게 킨 이유가 별게 맞다. 친한 언니가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이렇게 귀엽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사실 한번 열어봤었어요. 근데 열어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아 이거는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제가 리본을 재정비하고 처음처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피가 있어요. 언니도 루피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담아줬어요. 거의 연말 선물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이게 카카오인가 봐요. 처음에 저는 이게 카카오인지 모르고 망고로 봤어요. 네, 카카오. 키캣 망고. 아, 키캣 카카오. 요거는 이건 제가 일단 호빵맨이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뭔지는 모르겠으나 뜯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귀엽네요. 제 최애 캐릭터는 식빵맨. 이거는 젤리인 것 같아요. 젤리. 복숭아. 이거는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딱 일본 정석의 패키지 느낌? 이거는 복숭아 모찌인 것 같아요. 요거는 자세히 보면은 그냥 타월이 아니라 이렇게 꽈배기처럼 무늬가 져져 있어요. 언니가 일본 간다 해서 부러웠는데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해줄 줄 몰랐어요. 이거 뜯어볼까요? 저도 사실 가족들이랑 삿포로 여행이나 아니면 후쿠오카 쪽 유후인을 가려고 하는데 온천 여행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삿포로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지금 비행기 표가. 그래서 가족들이랑 유후인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알아봐야 되는데 계속 회사 이번 주가 계속 야근이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알아보고 있어요. 주말에 또 이제 영상 편집하고 하면은 시간이 순삭할 것 같은데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요즘 일본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멋지. 말랑말랑. 엄청 달아서 하나만 먹어도 당 충전이 되는 느낌. 일단 패키지가 예쁨.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부치는 건가 봐요. 이게 물에 데이면 부치는 건가? 옛날에 이제 껌 같은 거 사면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스티커 그런 느낌이에요. 짧은 리뷰 끝. 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정말 상큼한 컬러의 니트를 가져왔어요. 얘는 크렘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예쁜
애플 민트 그런 컬러입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죠? 제가 원래 민트 계열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 원래는 제가 킨더베이지 쇼핑몰을 좋아해서 거기서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지그재그에 찜을 누르니까 이제 똑같은 비슷한 아이템에 2만 원이나 더 저렴한 거예요. 2만 원이었나? 15,000원이었나? 어쨌든 훨씬 더 저렴해가지고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가격대가 쇼핑몰 치고는 가격대가 있는 상품인데 실제로 받았을 때 확실히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워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 라운드넥 니트랑 빈티지 할리우드 목걸이를 해줬고요. 템팅 작은 링 귀걸이를 해줬습니다. 바지는 아이보리색 프리티 영띵 도매처 상품이고 옥큐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이드 팬츠예요. 오늘은 겨울이지만 약간 색감 때문에 그런지 봄봄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요즘에는 이런 기본 아이템인데 소재감이 부드러운 게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예쁜 디자인? 그런 거에 초점을 뒀다면 요즘은 좀 촉감도 부드럽고 소재감이 괜찮은지를 리뷰를 확인을 하게 되고 기본 아이템일수록 더 오래 자주 입을 거니까 소재감을 더 많이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정말 부드러운 컬러에 부드러운 소재감이고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초봄까지는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짝 넣어서 입었는데 빼서 착용을 하면 이 정도 기장감입니다. 빼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어두운 컬러를 입을까 하다가 오늘은 좀 밝은 색감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기본 투핀턱 아이보리 컬러 와이드 팬츠를 착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가방도 투티에 아이보리 컬러를 매줄게요. 오늘은 아이보리 바지랑 깔맞춤을 해줬고요. 이상하게 이 바지를 입으면 이 가방에 손이 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깔맞춤을 찾는 건지. 오늘은 투티에 가방을 매줄 거고, 그다음에 코트까지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데이 2에 보여드린 그 니어웨어 자체 제작 상품 롱코트고요.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들어갔을 때도 마지막 리오더라고 했었거든요. 얘는 딱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롱코트라서 아마 스탠다드 롱코트 아니면 일자 롱코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슷한 스타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 . 이렇게 자세히 보면 초록색이랑 파랑색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정말 귀여운 아이를 가져왔어요. 짠! 저도 이제 누누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원래는 고양이 김에다 보니까 눈이 정말 안 왔거든요. 1년에 진짜 한번 올까 말까? 근데 서울에 오니까 눈이 자주 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 서울 분들은 이제 항상 보는 풍경이다 보니까 이게 눈이 많이 오면 오히려 걱정이 많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좋습니다. 눈을 좋아해요. 눈오리를 샀습니다. 고무줄이 끼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눈이 오면은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꼭 이러면 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기를 빌어야 돼요. 얘가 대형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소형, 대형, 초대형이 있는데 대형 크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사람. 생각보다 눈사람이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생각. 얘도 고무줄이 끼워져 있네요. 빨리 눈이 오면은 제가 이거를 한 공장처럼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 만나는 언니가 선물해줬던 목도리를 하고 가려고요. 원래 다른 거를 입었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오늘 언니 만나는데 언니가 선물해줬던 거를 끼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챙겨왔습니다. 언니가 선물해준 목도리는 어피스 오브 케이크의 목도리고요. 꽃 모양이 있어요.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목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게 그냥 착용을 해줬고요. 요 목도리를 언니한테 돋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아이보리로 맞췄습니다. 어제 착용했던 그 아이보리 와이드 슬랙스 프리티 영띵 도매처 상품이고 오큐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리티 영띵 와이드 팬츠를 받았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와이드 핏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 와이드 핏에 익숙해져가지고 편하게 잘 착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보리 니트는 딱 봐도 오버핏이죠. 오버핏에 어깨 라인이 드롭 숄더 라인이에요. 되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깨선이 한요 정도 있습니다. 얘는 좀 구매한 지 오래되고 오래 입기도 하고 자주 입어가지고 보풀이 좀 많이 일어난 상태예요. 이 어피스 오브 케이크 목도리는 하늘색 바탕에 핑크색 꽃이 있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 저는 그 신혼 느낌도 나는 거예요. 제가 신혼도 되게 좋아하는데 신혼이 이런 꽃 모양 가디건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원단 자체는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답답하지 않고 편하게 착용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언니가 준이 목도리를 착용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냥 이렇게 길게 착용을 해줬고요. 외투도 착용을 하고, 목도리도 착용을 하고, 가방까지 챙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뭔가 2% 부족해 보이지? 2% 아니야. 98% 부족해 지금. 그냥 부수는 것 같은데? 예쁘게 했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 구독자는 몰라, 마음. 언니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데? 메리 룩스마스. 크리스마스 느낌. 얘도 이쁘네.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오랜만에 잠실 쪽을 다녀왔는데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실 롯데월드몰 가면 밖에 해전목마랑 트리 진짜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다가 너무 추워서 결국에는 그냥 지하철로 통해서 그냥 와버렸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조말론 향수를 샀는데 이건 엄마가 그때 상품권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하나 줘가지고 그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프리지아 향을 좋아해가지고 잉글리시 페어앤 프리지아로 구매를 했어요. 샘플도 잉글리시 페어 그걸로 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50을 사려고 했는데 50이 그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0은 또 너무 작고 해가지고 저는 향수를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계속 쓰는 편이라서 그냥 100ml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블랙이 더 예쁜데 아쉽네요. 이렇게 플로럴 계열 향 좋아하시면 정말 이 향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반했어요. 이거랑 제가 좋아하는 향이 바이레도 라튤립인데 바이레도 향수는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 다 쓰면은 언젠간 바이레도 라튤립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또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향도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제가 프리지아 향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랑 바이레도 라튤립 그리고 조말론 프리지아 잉글리시 페어앤 프리지아 이거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지금 핸드크림도 친구들이 선물해줘가지고 쓰고 있어요. 향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주셨어요. 얼마 이상 구매 시 프리지아 속 이것도 결국 프리지아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꼭 트리 오너먼트처럼 생겼어요. 짱 귀여워. 달랑달랑.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후기 끝입니다.